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제 블로그 내산의 류마스에 들어오시면 제가 루푸스 이별여행 중이신 여러 환자분들의 이별여행 과정 기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루푸스 이별여행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요. 2017년 2월 23일 날 올려진 글이 있습니다. 41세 루푸스 여성분의 16개월간의 루푸스 이별여행 결과 anti-dsDNA 항체가 160까지 올라왔던 분이 16개월 만에 음성 범위로 들어온 루푸스 이별여행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여기 160이 이제 보이시나요? anti-dsDNA가 16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날짜가 2015년 8월 4일입니다. 2015년 8월 4일 날 anti-dsDNA가 160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서 루푸스 이별여행 시작하신 분인데요. 16개월 만에 루푸스 항체 조절 한약과 식이요법을 한 결과 16개월 후에 anti-dsDNA 항체가 정상으로 들어온 아주 멋진 이별여행 결과입니다. anti-dsDNA 항체에 대해서 항-dsDNA 항체 루푸스 환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검사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루푸스의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고, 루푸스 신염의 활성도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루푸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nti-dsDNA 항체, 항 dsDNA 항체는 루푸스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수치의 변화, 수치 변화를 그래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변해 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루푸스 환자분의 경우도 16개월 동안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루푸스와 그리고 루푸스에 관련된 증상들 호전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이제 올려놨습니다. 시기별로요. 16개월 동안 변한 수치들을 그대로 아무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별여행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160에서 시작해서 132, 131, 72, 68, 49, 38, 45, 그 다음에 2016년 12월 달에 드디어 대망의 음성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루푸스 증상이 가라앉고요. 루푸스에 의한 홍반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피부 증상이 가라앉고, 단백뇨도 좋아지고, 근육 관절통도 좋아지면서, 스테로이드도 끊게 되고, 여러 가지 호전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루푸스의 근본적인 치유,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를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 dsDNA 안티바디, 이항 DNA 항체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염증 수치, 그리고 신장 관련 단백뇨 수치도 모두 좋아지는 것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루푸스는 절대로 오래 방치하면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가기 놔두면 안 되고, 루푸스가 내 몸에서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루푸스는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변한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내몸 안의 루푸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루푸스를 내 몸에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마지막, 항 dsDNA 항체, 안티 dsDNA 안티바디, 항 dsDNA 항체, 루푸스 환자라면 반드시 그 추세를 파악하고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한의학적 치료, 루푸스 항체 조절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이 안티 dsDNA 안티바디 수치를 호전시키고 음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